4:64. Don't judge each day by the harvest you reap, but by the seeds you plant. Yeah, don't judge each day. 판단하지 마. 매일매일은. By the harvest you reap. 명사, 명사, 동사. 네가 수확한 추수물로. 자, not a, but, be로 가야 되는데 이게 don't로 가면은 not a, but, be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 자, 그게 아니라 judge each day. 매일매일을 판단해. By the seeds you plant. 네가 계획한 씨앗으로. 그러니까 결과물로만 판단하지 말고 네가 준비하고 네가 노력한 거 그걸로 판단하라고. 얼마큼 노력했는지 요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거 가볼게요. 465. Do your best to complete a task on time, even when it is impossible to. 자,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complete, 마치세요. 태스크를요. On time. 시간 내,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조차, it's impossible, 불가능할 때조차, 뭐가 불가능해? To complete a task on time. 이게 들어가야지. 태스크를 정각에 마치는 게 불가능할 때조차도 정각에 태스크를 완성하려고 노력하세요. 되셨죠? 그 다음 거 갈게. 66번. I believe that every right implies a responsibility, every opportunity an obligation, every possession a duty. 자, I believe, 나 believe that, 나는 that 이하를 믿습니다. 모든 권리는요, implies, 내포한다고요, responsibility, 책임감을요. 자, 세미콜론에서 똑같이 열거하고 있어요. 이게 and가 없잖아. 그리고 콤마, 세미콜론 또 보는 설명? 콤마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 아까 이 세미콜론을 열고로 보시면 돼요. 세미콜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I believe that every right implies a responsibility. 난 믿지. 모든 권리가 책임감을 수반한다고. 그리고 모든 기회는 의무. 모든 소유는 의무. 이렇게 가야겠지? Obligation을 좀 다르게 쓸 수 있을까? 의무? 의무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나? 의무. 둘 다 의무인데 좀 다른 의무거든? 다들 잘 모르겠어. 그냥 의무해. 자, 모든 권리는 implies, 내포합니다. 책임감을요. 모든 opportunity는 obligation을 implies 하고요. 모든 position은 duty를 implies 합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obligation과 duty의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뭐 찾아볼게요. 필요하면 설명해 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게요. 존에 동그라미 친 거 아니라 이거 implies라고요. 생략구문이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 동사가 갑자기 빠져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렵죠. 64번 같은 경우에는 나데이 법비 상관옥으로 병렬 보시면 되고요. 2는 이거 빠진 거고 내용상 그냥 의미상 칠 수 있는데 66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사이에 빠져 있고 콤마로 표시되면 뭐야 시장 나열도 아니고 대충 보게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67번. 467. We cannot be sure of having something to live for unless willing to die for it. 자, we cannot be sure.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Having something. 무언가를 갖는 것. 자,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to live for.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 무언가를 위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를 목표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걸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는 뭐 이거 그거죠. 부사절에서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 동사 비동사 동사 뭐야 씨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구문이요. 우리가 willing to die for it 그걸 위해서 기꺼이 죽기로 기꺼이 죽을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기꺼이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걸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야, 이거 될까? 그러니까
살 목표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목표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그게 살 목표가 된다는 거지. 어려워. 난 어렵다. 근데 이해는 가는데? 부모한테는 자식. 젠장. 자식. 쓸모없는 것들인데.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자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막 열심히 무언가를 미친 듯이 하다가 내 몸을 관리해보기 시작했어. 나 오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될 때까지 하고 무식하게 가는 편이거든? 쓰러지면 쓰러지지. 근데 한번 쓰러져, 한번 쓰러졌거든. 한번 쓰러지니까 애가 생각나더라고. 아내는 막 생각 많이 안 나는데 애가 먼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아, 몸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어제도 좀 무리하지 않고 2시인가? 2시가 좀안 됐나 해서 먼저 잤지. 자, 지금은 오전이고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샤워하고 앉은 10시 13분입니다. 근데 아침에나 밤이나 그닥 별 차이 없다, 그지? 그래서 에너지는 좀 있어. 어쨌건 자식, 자식 이 새끼, 내 새끼, 요거 아닐까요? 그걸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걸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확신할 수 없죠. 그렇대요. 근데 말이 좀 어렵네요.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뭐 니들은 니들 마음대로 이해해 보세요. 이게 존대야 반말이야. 씨, 68번. 468. Words are easily identified when part of a conversation, but harder to recognize if presented alone. 뭐 이런 것들도 그닥 어렵지 않게 가죠. Words are easily identified. 단어들은 말들은 쉽게 identified 인식됩니다. 자, 확인됩니다. When 명사 나오고요. But harder 형용사 나왔죠. 그럼 뭐예요? 부사절에는 뭐 있어요? 대명사랑 비동사 생략되어 있다니까요. 단어가 대화의 일부일 때. 하지만 단어는 어렵습니다. 자, 난이도의 형용사 뒤에 음성의 주어 for people 생략돼 있어요. 사람들이 recognize 인식하기 어렵습니다가 되죠. 만약 뭐가요? Words 단어들이 혼자 제시될 때는 인식되기 어렵습니다가 되죠.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입니다. 생략 고문은 해석 꼬이기 쉬워요. 네, 이거를 찍으면서 무조건 책은 한 번씩 더 보고 찍자가 원칙이거든요. 이거 봤던 책이에요. 많이 봤던 책인데, 생략이랑 공통 이쪽 구문은 나도 꼭 정독해서 보는 편이에요. 정독해서 한번 보고, 좀더 애들이 어렵겠다 싶은 거 체크해서 꼭 더, 유심히 좀더 신경 써서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생략은 그냥 보고 듣고는 알지만 혼자 보면 어려우니 꼭 예습이 필요하시고 테스트 때 틀리면 아 내가 이걸 잘 못했구나 해서 차라리 지문 프린트를 달라고 해서 한번더 연습하시는 건 필요합니다. 자, 469번 갈게요. 먼저 내려드리고. 469. If you go in for an argument, take care of your temper. Your logic, if any, will take care of itself. Go in for an argument. 이거를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네가 들어가요. 안으로요. 뭘 위해서? 논쟁을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논쟁에 몰두된다면. 만약 네가 논쟁에 몰두된다면 take care of your temper. 너의 성깔에 신경 쓰시라고요. 너의 논리는 if any. 설령 있다 치면 will take care of itself. 그러니까 네가 설령 있다면 너의 논리가 will take care of itself. 그 논리 그 자체를 책임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논쟁에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 take care of your temper. 너의 기질, 성질, 너의 성깔 머리를 단속하시라고요. 논리가 그 자체로 논리 정연하니까 그 자체로 논쟁에서 이기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격,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논리는 깨지게 되거든요. 자, 논쟁을 논리적인 설득의 싸움으로 보는 겁니다. 70번 갈게요. 뭐 if any 보시면 돼요. 70번. 470. In many cases, stress is caused not by the event itself, but rather by our response to the event.
many cases 많은 경우에 situation is caused 야기됩니다. 나대의 법이죠. 사건 그 자체가 의해서가 아니고요. 아, 사건 itself는 이 이벤트 설명하네요. 지워져. 사건 그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대의 법이 rather by our response to the event.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 짜증나, 왜 이래? 이거죠. 일어났을 때, 아, 일어났구나. 어떡하지? 무시하면 되겠네. 이런 게 있고요. 아, 무서워, 쟤!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연기 잘하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연기 잘 해볼 거예요. 코미디요. 71번. 471. Keeping a diary means putting down what we have done, what we thought of, or what has happened. Keeping a diary can reflect our life. Keeping a diary. 자, 동명사 주어입니다. 민지 동사인 거 보이시죠? 단수. 다이어리를 쓴다는 건 의미합니다. Putting down 뭐 적어내는 거죠. What we have done 우리가 해왔던 것. What we thought of 우리가 생각했던 것. Or what has happened 일어났던 것 또는 일어났던 것을 적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Keeping a diary can reflect our life. 다이어리를 쓰는 건요 우리의 삶을 반영합니다. 이거 뭐지?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생략인데? Putting down을 동사로 보고 what을 목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왔던 거, what we thought of, 우리가 생각했던 거 혹은 what has happened, 우리가 약간 그 일어났던 것 이거를 적어 내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다이어리를 쓰는 게 우리의 삶을 뭐 반영합니다. 숙고시킵니다. 이건데? 뭐지? 이게 왜 생략이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고 나는 시간이 걸린데 니네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되게 이상하겠다. 잠깐만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잠깐만요. 계속하네. 아, 이거 생략 아니고 까먹었네. 공통구문이네, 이제부터. 뭐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나대의 법비부터 공통구문이었네. 자, 공통구문. 뭐 병렬이야 병렬 올로 병렬 이거 what 목적어 what 목적어 what 목적어 이세 개의 공통으로 보시면 돼요. 프링 다운을 동작으로 봤을 때 목적어입니다. 넘어갈게요. 가짜는 거 있어요. 72번. 472. Our early ancestors may have used the fingers of their hands or cut notches on tree branches to indicate how many apples they had picked that day. 4세 손가락이 살이 쪘어. 이게 막 이렇게 누르는데 안 눌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왜 이러지? 우리의 early ancestors 갈게요. 이제 개소리 그만하고. 우리의 초기 조상들은 야 그래도 아침이 되니까 밥을 좀 먹으니까 좀 살만하다. 목소리에 힘도 좀 있고. 어젯마 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왜? 힘이 없는 게 되려 낫지? 그래도 재밌잖아. 나도 창피해. 아니 없어 안 창피해 안 창피해 이제 그냥. 자 우리 초기 조상들은요 may have used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손가락이요. 그들 손에 손가락을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cut notches, tree branch의 노치를 잘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cut은요, may have used랑 cut이 PP로 병렬이에요. 자, 조동사 대 have PP 했을지도 몰라. 손가락을 사용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 나뭇가지에 노치를 잘랐을지도 몰라. 그래서 뭐한 거야? indicate 나타낸 거지. How many apples? 얼마나 많은 사과를 그들이 had picked 땄는지 그날. 사과를 얼마나 땄는지, 그러니까 원시 시대, 그러니까 수렵채집 시대겠죠? 수렵채집 시대 때 사과를 얼마나 땄는지 나타나고자 손에 손가락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브랜치의 노치를 잘랐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라고?
왜 이렇게 해야 돼? 손가락을 어떻게 세? 나뭇가지에 이거 새겨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손가락이 나오지? 자, 미안해요. 내용에 대한 이해는 안 할게요. 자, may have used or may have cut입니다. 473번 갈게요. 이거 내려줘야지 먼저. 473. I have always taught my children that politeness, learning, and order are good things, and that something good is to be desired and developed for its own sake. 473번 갑니다. I've always taught my children. 나는요,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내 새끼들한테 뭐라고요? 데디어라고요. 예의 발음, 그 다음에 러닝, 그리고 오더, 질서는 좋은 것들이라고요. 자, 첫 번째, 그리고 that, 두 번째, 똑같이 직접 목적어의 병렬이죠. Something good, 그 좋은 무언가는요, to be desired, 바래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to be developed, 이 end는요, develop, pp, developed와 desired의 병렬입니다. 그 좋은 무언가는 발전되어야 된다고요. For its own sake, 그 자체로, 그 자신을 위해서. 되셨죠? 그 자체의 목적으로 바래지고 발전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의 발음, 배움, 그 다음에 질서. 이렇게 가르쳤대요. 74번이요. Four 74. A good marriage is one which allows for change and growth in both individuals and in the way they express their love. 자, a good marriage, 좋은 결혼은요, is one, 결혼입니다. 이 원이라는 건요, 좋은 결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좋은 결혼은 그냥 하나의 좋은 어떤 결혼입니다를 설명하고 싶어서 원한 거예요. Allows for change, 변화를 허용하고요. And growth, for 명사 and growth, 명사 병렬이에요. 그 성장을 허용합니다. In both individual, 둘 개개인의. 당연히 둘이어야겠죠? 당연히 보스에 대해 이거 보스 아니고 셋막 나오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또라이 같죠? In the way, 어떤 방식이요? 이번에 이 in both individual과 in the way가 병렬이겠지요? 어디서의 성장,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의 성장이야? They express their love. 그들이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식으로서의 성장. 이겠죠. 개인 둘 다와 그 개인 둘의 개인한테 그 서로한테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의 변화와 성장을 허용해야지요. 아니 20대처럼 30 사랑하면 30대의 삶이 영위가 안 되고요. 40대, 50대, 60대 어떻게 살아요? 네. 좋은 결혼이란 건 이런 겁니다. 변화와 성장을 허용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이야? 이거 체인지와 그로스를 한 뭉텅이로 봐서요. 뒤에 in both individuals and in the way they express their love 이거가 전부가 다이 수식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부터 이거를 싹다 묶으셔도 이게 체인지와 그로스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묶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지? 자, 다음 구문으로 가볼게요. Four 75. A good name, like goodwill, is got by many actions and lost by one. Good name,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은 like goodwill, 삽입입니다. 콤마 콤마 사이 삽입이에요. 좋은 의지처럼. 좋은 이름은 좋은 의지처럼 is got 얻게 됩니다. By many actions 많은 행동에 의해서요. 그리고 is lost 잃게 됩니다. By one action. 그러니까 good name 여기서 명성이 될 거예요. 명성은 선이처럼 많은 행동을 통해서만 얻어지실 거라고요. 근데 잃어버리는 건 is lost by one action이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76번 갈게요. 삽입 구문입니다. 콤마 콤마 사이 보시고 쌩 까시면 돼요. 476. Writing English, not only reading it, helps you become a fluent speaker of it. 477.
완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손가락이 안 눌러져요. Learning English, 영어를 쓰는 거 좋습니다. Not only reading it, 읽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를 쓰는 거. 그러니까 Not only reading it, but also writing English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helps, 도울 겁니다. 네가 되도록요. 뭐가 돼요? Fluent speaker. English, 영어의 유창한 스피커가 되도록 도울 겁니다. 이 단지 읽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Not only but also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의미상. 야, fluent speaker가 되려면 쓰는 게 중요해요, 읽는 게 중요해요. 잘 읽을 줄 알아야지. 근데 유창한 달변가가 되는 거니까 글을 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유창하게 글을 쓸줄 아는데 말을 잘 못해. 더듬어. 아니면 뭐 전혀 이렇게 얘기해. 그럼 fluent speaker가 될순 없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not only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셔야 했죠. 의미상. 77번 갈게요. 477. Anger, if not restrained, is frequently more hurtful to us than the injury that provokes it. 앵글 빡창정 478. 아, 화난다. 화가 나진 않아. 자, 앵글 딱이 구문이네요. Anger, if not restrained. 만약요, 화가 억제가 안 된다면요. 여기서 콤마콤마니까요. 삽입구 보시고요. 이거 부사절이니까 이제 생략된 거 보시면 돼요. 만약 화가 절제가 안 된다면, 화가 절제가 안 된다면, is frequently more hurtful, 더 많은 상처를 주었어. 우리에게 줄 겁니다. 뭐보다 그 부상이 그것을 불러일으키죠.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을 유발시키는 부상보다. 여기서 그것은 분노겠죠. 분노를 유발하는 injury, 부상. 그러니까 상처로 볼게요. 분노를 유발시키는 상처보다 화그 자체가 더 해로울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억제가 안 된다면 상처가 더 되죠. 화를 유발시켰던 그 상처보다요. 화 자체가. 그러니 화를 다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78번. 478. Robots can do work which, while not physically dangerous, is so repetitious and dull that it debases any human mind that must engage in it for long periods of time. 479. 손가락에 지문이 없나? 야, 안 눌러주냐 자꾸. 로봇은요, can do work.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콤마 콤마 또 있으니까 이게 삽입구야. 어떤 일이야? So repetitious. 아이고, 아이고, 이건 그냥 접속사죠. So repetitious. 너무 반복적이고 우둔한, 아둔한, 지루한 일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로봇은 일을 할수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해서 그게 debased, 그일 자체겠죠. 여기서 뭐거든요? debases any human mind, 인간의 정신을 강등시키는 일이죠. 자, must engage in it, 그 일에 몰두해야만 하죠.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에 몰두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할수 있죠. 자, while은 여기서 뭘까요? 동안일까? 반면일까? Not physically dangerous. 위험하지는 않은 반면에 이럴래요? 여기서 while의 뜻은요? 양보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육체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을지라도, 육체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좀더 좋아요. 그러니 while과 if도 양보의 뜻이 있는 거 알죠? 이번 책 하면서 요 정도 하나는 더 갖고 계셔 주세요. 하나 얻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로봇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지컬리하게 데인저러스하지 않지만 반복적이고 너무 지루해서 그일 자체가 인간의 정신을 낮추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Must engage in it. 그일 자체에 종사해야만 하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Must engage it, 이거를요, 여기에 주어를 그냥 일로 봤어요. 이걸 뭐, human mind, 인간의 정신이 오랫동안 그 일에 종사해야 하는 그 인간의 정신을
강등시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휴먼 마인드를 주어로 보셔도 되고요. 그냥 일 자체로 보셔도 여기서 내용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네, 아닌가요? 넘어갈게요. 돼요. 편히 하세요. 그리고 이상하면 물어보세요. 79번이요. 479. Every time you state what you want or believe, you're the first to hear it. It's a message to both you and others about what you think is possible. So every time 뭐할 때마다 you state what you want or what you believe. 네가 믿는 것, 네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과 네가 믿는 것을 you state 말할 때마다 진술할 때마다니까요. 말할 때마다라고 할게요. You are the first to hear it. 너는 첫 번째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어떤 첫 번째 사람? 그것을 듣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요. You are니까요. 야, 그걸 듣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요. 뭔 말이야? 네가 뭘 원하고 네가 뭘 믿는지를 네가 말할 때마다 그걸 듣는 첫 번째는 바로 너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It's a message. 그러니까 you say what you want or what you believe 하는 그게 바로 메시지라고요. To both you, 너희 둘 다에게 하는. 그리고 아니, 너랑 너희 둘 다래. 너 하나인데 어떻게 너희 너랑 타인에게 말하는 그 바로 그 메시지라고요. About 뭐에 관한 what is possible 가능하다는 그게 가능하다는 그게 가능한 거라고 너랑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가 된다고요. 여기서 you think 관계대명사절에서 뭐 대시라고 할게요. You think 같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있죠? No, say, believe 같은 거요. 많아요. consider도 있고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삽입절. 네가 믿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가 돼요. 그러니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페라리를 갖고 싶어. 내가 페라리를 가질 수 있다고 믿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메시지를 듣는 처음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나. 그죠? 그리고 이걸 누군가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 둘 다에게 하는 메시지죠. 네가 생각했던 페라리를 갖고 싶어가 what is possible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나 페라리 갖고 싶은가 봐요. 페라리 뭔지 몰라요. 포르쉐까지는 알아요. 포르쉐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건 찾아보지 않아요. 되셨죠? 480번 갈게요. 자, teachers must put the brake on. 그러니까 선생은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As it were, 말하자면 뭐 이를테면 왜 지우죠? 왜 지워지지? 써줘라. 뭐 신기하네. 선생은요, must put the brake on. 자,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합니다. When? 뭐할 때? 선생이 notice 주목했을 때, 학생들이 looking 퍼져 어리둥절해 하는 거를 주목했을 때, 학생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걸 주목했을 때, 왜 이러냐고 미치겠네. 자, 그 선생들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As it were,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 이거고요. 아, 그 위에 로봇 구문은요, 이거 그냥 휴먼 마인드로 보세요. 나 미쳤었나 봐요. 난, 여긴 또 되네. 뭐야? 그난 일은 일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지금 내가 내 정신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일을 하게 해요. 그 많은 일이 내 일을 하게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대로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그 정신을 온전히 잡지 않고 좀 풀어질 때면 그런 본능이 좀 나오긴 해요. 그런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미안해요. 이거 잘못했어요. 로봇은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너무 반복적이고 우둔해서 정신을 강등시키는 일이죠. 근데 인간의 정신이 그 일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몰두해야 되니까요. 그런 정신을 타락한, 쇠락시키는, 강등시키는 그런 일을 로봇이 할수 있습니다. 로 볼게요. 그래서 must engage in 여기에 주어는 human mind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